14일 오늘 가수 김정수와 배우 김민교가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2년간 경기지역화폐 등 각종 경기도 정책의 홍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. 이와 함께 도청 공직자들로 구성된 경기도청 합창단도 경기도 홍보대사로 정식 임명됐습니다. 도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등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문화행사 참여 등으로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. 경기도에는 총 12팀의 홍보대사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.